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회유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검사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사무실 옆에 창고로 표시되어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회의실이었는데 거기에서 연어회와 소주까지 하면서 세미나를 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레거지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본인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너무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을 왜 뉴탐사하고 저희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빨간아재. 빨간아재는 아예 최초로 이화영 그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그대로 방송을 했었죠. 근데 그 빨간아재가 그 정도의 특종을 터뜨리면은 받아서 가는 그런 데들도 안 했어요. 물론 총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지금은 왜안 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예. 그다음에 김봉현 구슬려 가지고 예, 했던 그 조작 사건들 이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고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총선 때까지는 사실 이런 발언을 좀 자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까 봐. 네. 자, 송영길 대표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런 진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로 구속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도 못 네. 나오고 있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지난해 9월에. 근데 판사가 뭐,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뭐, 이 정치적 판단인지는 예. 모르겠으나, 예, 정말 천우신조로,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는 동전 던졌는데, 예, 동전 던지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맞아. 그냥 운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고.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이건 여야가 다를 바 없다.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과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손을 잡고 이재명이라는 개혁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백주 대낮에 칼로 테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검은 지금 오히려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화영 술판 진술에 수원지검의 당일 출정 기록과 결재 내역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대요. 그때 뭐라 이게 너무 그 뻔히 보이는 조작술 중에 하나인데 회나 술 누가 샀다 그랬습니까? 검사가 샀다 그랬어요? 저런 눈에 뻔히 보이는 쇼를 하고 있어요. 민병선 우리 그 후보님 보세요. 쌍방울에서 사갖고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너무 뻔한 예, 방법이죠. 출정 기록 같은 경우도 이화영 출정 기록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성태니 뭐니 이런 사람들 누구는 일부 풀려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출정 기록만으로 다 확인됐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뉴탐사가 기념비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증인 신문 기록 공개 최초입니다. 저 증인 신문 기록은 허재영 기자가 입수를 했는데요. 저거 기자들이라면 다 입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개 그 사실조회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경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 기밀이라고 해서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런 게막 떠돌아다녀. 어떤 기자들은 그런 것만 받아 적어요. 그런데 지금 저 증인 신문 기록은 재판정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봤더니 기가 막힌 사안들이 벌어졌어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자, 수원지검 13층에 박상용 검사 실입니다. 그 실의 왼쪽 부분, 들어가서 왼쪽 부분에 별실이 있어요. 저 별실에서 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 검사 같은 경우는 저기서 피의자를 떡을 치게 해줬다고 했던 그 별실이 저기입니다. 예. 그리고 수사관들 책상은 저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쪽으로, 저기 보면 문들 표시가 노란색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저 회의실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쪽 검사실에서 바로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는 창고라고 써져 있는, 안쪽에서는 창고라고 써져 있는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1313호. 저 방에서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쌍방울 직원들이 연회에 소주를 먹으면서 회유를 당하고 거의 사실 세미나가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위증 세미나가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 현장인 거죠, 저건. 그리고 실제로 저게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을 했어요. 예. 법정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진술을 뒤집고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예. 이화영이 넘어갔다면 보석이 돼가지고 넘어갔다라면 아, 넘어가서 보석이 됐다면 예. 그대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화영만 배신을 했으면 끝나는 문제. 이런 배신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근데 다행히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양심의 가책. 그래서 이걸 지금 뒤집고, 예,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판사가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에서. 맞습니다. 진술 번복한 걸. 판사가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마자 박수가 터져나왔거든요. 얼마나 그 속이 시원했으면 박수까지 쳤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박수가 터져나오니까 막 뭐 사람을 죽일 듯이 불아리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러더니 변호사한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무슨 짓? 최후 변론을 했는데. 그럼 최후 변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박수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내 이화영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마무리를 갖다 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증언이 뉴타임즈 보도에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뉴타임즈 화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숨죽여서 보십시오. 자, 큐! 이 진술까지는 검찰이 얻어내야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진술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검찰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국회 일정과 관련된 것인데 6월부터 굉장히 수사 서두르더라. 저한테 그것만 인정되면 끝난이 나갈 것이라고. 6월에 안보수가 집중적으로 여기 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예. 그 작년에 그 뉴스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작년 7월에 갑자기 입건이 돼요. 그러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지? 예. 그 6월 달부터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검찰은 어떤 그 타임라인을 정해두고 뭔가 그 이화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던 게 6월부터가 아닌 그 이제 6월부터 이분이 이제 느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화영 씨의 지인을 저희가 만나서 참고적인 어떤 설명을 좀 듣게 됐습니다. 이때 한 변호사가 나타난대요. 이화영 씨에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음성은 못 돌려드리고 들은 내용을 좀 화면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만났던 이제 지인의 인터뷰인데요. 이랬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달쯤에 검찰과 아주 친한 모 변호사가 이화영 씨를 찾아왔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검찰과 협의하라고 했다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민주당에서 보내서 왔고 이재명 대표실과도 다 입을 맞추고 왔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에게 당신 잘 들으세요. 이재명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재판 가서 싸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는 이때 아니 왜 당에서 보냈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좀 의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에서 이재명 대표실과도 단입을 맞추고 왔다니까 일단은 그런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왜 이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냐. 검찰과 맞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아예 종이에다가 이화영 씨가 진술하면 되는 내용까지 써와서 들이댔고 거기에 맞춰서 이화영 씨가 흔들려서 검찰 진술을 했다고 저희는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흔들렸군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에서 보내니까. 당에서 보내면. 당에서 보냈다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도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만 저 변호사의 어떤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네. 이재명 대표실 쪽에서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저렇게 할 리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변호사의 사실 실명을 들었거든요. 노실명을 제가 공개는 못합니다만 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낙연 쪽 사람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분열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친 이낙연계도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뭐 이재명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어떤 여러 이제 계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 변호사는 이재명 쪽이 보내서 투입된 어떤 변호사라기보다는 밀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낙연 쪽 사람 의심이 됩니다. 네. 의심이 되죠. 네. 물론 저거는 의심이고요. 네, 근데 저거는 지금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봐야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변호사는 이미 저희는 이낙연 쪽 사람으로 저희가 분류가 됩니다. 네. 확인을 항상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네. 이제 저희가 직접 들었고 이분이 이제 풍선 전후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분은 이제 이낙연 지지자입니다. 네. 이낙연 지지자였었던 이낙연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결국 이낙연계의 그 의도대로 음모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저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쪽이 요청하지도 않은 어떤 발언들을 그러니까. 가서 한단 말이죠. 충격이죠. 네, 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충격이죠. 뭐 밀정의 네. 왕국이네. 이낙연 민주당이 뭐가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낙연 네. 쪽이 검찰과 내통을 해서 이화영을 증언을 조작하는데 가담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초로 유탐사가 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나왔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그리고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인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라고 하면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근데 이게 검찰과 내통을 해서. 같이 움직여 민주당 정치를 검찰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6월달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월달부터 갑자기 검찰이 서두르더라.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지금 설득한 것도 그 무렵이죠. 예. 예. 이낙연계로 추정되는 모 변호사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입을 맞추고 왔다 이렇게 되면 이화영 사실 저도 이화영 그 부지사를 상당히 비난했어요 당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의리도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자 날짜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갑자기 6월이 접어들면서 검찰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압력이 세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호련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다 입을 맞추고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해서 6월달에 저 진술이 떨어지자마자. 7월에 입건시키고 바로 9월에 체포동의안 예,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었느냐? 9월이면은 가을바람이 불면은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지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6월달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 뭐냐면 6월에 이낙연이 귀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비대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이낙연, 김부겸 등등 나중에 이제 예.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좀 안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7월인가 8월인가 한 얘기가 뭐냐면 9월 달에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이낙연이 그래서 귀국을 한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꼬린 시키고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당대표 공석이 되면 그때 비대위 체제로 가서 자기들이 총선 치른다. 이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 시나리오. 게다가 더 놀라운 일. 5월 4일 날 더탐사는 정천수하고 소송에서 이 주식 관련 그러니까 증자 관련 소송을 집니다. 지고 9월에 갑자기 9월 4일에 판사가 소송이 졌다 그래도 3심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를 갖다 열어주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총을 열라는 그 명령을 9월 4일 날 내리고 9월 20일 경에 주총이 열려서 사실상 법적인 주인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9월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아,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세요? 더 탐사라고 하는 70만 스피커가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7일 날 뉴탐사로 독립해요. 그리고 이제 25만 2천 됐어요, 뉴탐사가. 뭐 얘기 나온 김에 예. 그 말씀까지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더 탐사 지키자고 예. 이제 저는 싸움에 이제 관여를 했는데 제가 5월 작년 5월에 들은 취재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예.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조국은 이미 5월 달에 얘기 나왔어요.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야. 그럼요. 5월 달에 그리고 5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예, 이재명이 날아가면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라는 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이걸 막으려고 작년 5월 달에 제가 송영길 신당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그렇게 전개가 됐어요. 네, 그 실패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 전개가 됐는데 안 그러면은 조국이 됐건 이낙연이 됐건 민주당을 그냥 무혈도 재탈환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친명개혁 의원들이 민주당, 이낙연의 민주당이죠. 그건 결별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송영길을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 그래서 소나무당 창당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손혜원 의원이요. 그 본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최평이 하자고 그래갖고 소나무당이 창당된 거다. 본인은 사실은 창당 신당을 만들 의사가 없었는데 계속 이런 주장을 해서 창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당이. 그러니까 송영길까지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대안을 없애기 위해서 대안을. 이런 거고 유탐사 더 탐사 죽이기는 왜 벌어졌냐면 자 냉정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뭐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튜버 진보 유튜버가 김어준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김어준이 오더를 내리면 다 그거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체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이 수직 카르텔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유일한 대형 유튜브가 더탐사였어요 그 당시에. 예. 70만. 자 이번 총선 과정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선거제 문제를 둘러싸고 장난질 친 게 더탐사랑 김성수 TV 몇 군데 빼놓고는. 다 그쪽 넘어가서 병립형으로. 김어준을 중심으로 다 병립형으로 밀고 나갔어요. 이번에 대표 당대표 연임 문제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국 올려치기한 유튜버들 누굽니까 이게? 새날. 그래서 동시에 작년 5월부터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작년 5월에는 유탐사 주기가 시작이 됐고 강진구 주기기 유탐사 주기가 시작됐고 6월부터는 이낙연이 들어오면서 이재명 주기기. 네. 그 저는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들이 원하는 게 두 가지다. 작년에 이재명과 강진구만 제거하면 이 판은 자기들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저보고 이재명 지지하면서 송영길 소나무당 지지를 했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봐요. 우리가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속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벌금형만 나와도 그럼요. 피선거권이 5년 이상 박탈될 수 있어요. 5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럼 총선에 나올 사람이 없고 냉정하게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선에 나올 사람이 없다. 대선에 누가 나옵니까? 대안이 누구예요, 여러분? 조국이에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야, 지금 총선까지의 과정이. 그리고 이거 누가 띄웠습니까, 조국? 김어준이 띄운 거 아니에요. 신하부로님, 이미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꼬리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게 그림으로 잘 안 그려주시는 분들께 보여드립니다. YTN이 단독으로 그리고 조선일보도 같이 단독 달면서 윤석열 인적쇄신 카드로 야권 인사를 검토한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특임장관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오늘? 사실상 난리가 났었어요, 오전에. 지금 뭐, 그 수습하는 분위기인데, 수습이 됩니까, 이게? 자, 김종민은 변명했습니다. 금시초문이다. 근데 민주당과 협의, 야, 너는 새로운 미래가 왜 민주당과 협의를 해? 아니, 민주당 이제 입당할 때. 민주당 들어와야 이미, 되니까. 이미 마음은 입당하셨다. 마음은 심리적 입당 상태. 야, 진짜 골 때립니다, 진짜. 자, 그 다음.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청 검토설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 바로 불 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대통령실이 심지어 황당하대요. 그런데 너무 골 때린 것은 이미 이런 구상을 박지원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통령 탈당 거국내각 구성해야 된다. 그럼 거국내각 구성할 때 포인트가 누구냐? 총리 비서실장이다.
얘기했잖아요, 박지원이. 아니, 거국내각이잖아요, 저게. 어! 자,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박지원은 뭘 노리고 있느냐? 국회의장을 노리는 거예요? 박영선은 총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은 뭐라고 나왔는지 기사를 보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라 그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저 기자니까 그럼... 이 정도 워딩이 나왔으면은 대충 그 속내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 하고 싶다는 얘기죠. 나는 하고 싶은데 이재명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 아니 저 돌리는 거죠. 저거는요 공식적으로 거국내각을 3쿠션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영선을 통해서 혹은 박지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거국내각을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종민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 물어봐라. 어. 아까 준비된 워딩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김종민은 민주당에 물어봐라. 박영선은 이재명에게 요청하면 하겠다. 아니 왜 본인의 인사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양정철은 연락은 받았지만 나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연락은 받았대요? 그러면 아니 연락 다 받은 거지. 아 잠깐만 그러면 대통령실의 해명 뭡니까? 황당하다. 어? 그런 적 절대 없다 그랬는데, 아니, 연락받았다는 건 뭐야? 양정철은 그러면 자기 연락을 어디서 받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박영선 씨나,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전혀 황당한 얘기면 무슨 네. 개소리냐. 금시초문이다. 이게 맞는 거지. 네. 근데 민주당에게 물어봐라. 민주당에 공식 제안을 해라. 이건 뭔 얘기야? 자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무슨 생판 무슨 소리냐 이게 내가 무슨 거기서 총리를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 조국혁신당에서는 논평이 인사 쇼핑을 멈춰라. 아니 내가 얘기하면 나를 좀 잡아주세요, 피디님. 자 인사 쇼핑을 멈추라라고 비판을 했대요. 인사 쇼핑을 멈춰라? 지금 이게 거국내각 얘기하는데 인사 쇼핑을 멈추라라는 게 맞는 워딩입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조국혁신당도 이런 무슨 개수작이냐. 네. 어? 스쳐먹고 인선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 워딩을 네. 그렇게 해야죠. 민주진영을 능멸하지 마라. 그렇죠. 해봐야죠. 네. 네. 본인 대변인 해보셨으니까 네. 아시잖아요. 네. 이런 워딩이 나오면 민주진영을 갈라치기 하는 거를 그쳐라. 네. 능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인사 쇼핑을 멈춰라. 이게 사실 이제 원외로 나와 있고 그러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자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기분이 좋으니까 흔들려요. 마음들이. 근데 흔들리시면 안 되죠. 거기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갈 수 있는 정권인지 모르는데 총리하고 비서실장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평론가니까 아까 쭉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예. 일 언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은 내용 방대한 내용이어서 다는 못 말씀드리는데 여러 그렇죠.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근데 조국 신당 문제도 있고 뭐 더탐사 문제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봐요. 앞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건 이재명을 대선을 못 나오게 한다. 그렇죠. 이게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예. 그 다음에 거국내각 구성을 해요. 예, 구성을 해가지고. 중립. 응? 나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손 떼고 정치해. 윤석열은 중립적으로 술을 마시겠다. 그리고 청국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 두 부부는 그냥 외국만 싸돌아 다녀. 예, 뭐 그러고 이제 노는 외국만 건데. 싸돌아 다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민주당 쪽 인사들이 뭐 총리 해놓고 이제 책임진다. 그게 박영선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이거 김한길이 뒤에서 뭐 장난질 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개헌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으로 가면서 내각제. 예, 조국 대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왜 탄핵을 해야지 개헌을 합니까? 윤석열은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검찰 독재 역시 범죄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범죄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 정권을 탈취한 거잖아요, 이거를. 예. 근데 왜 개헌을 해 가지고 살 길 열어 주냐 이거예요. 자, 어떤 정치적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그래서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정치적 딜이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가고 내각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하진 않습니다. 그거 되지도 않고 내각제는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건 합의가 안 돼요. 그런데 4년 중임제는 합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예. 당론도 그거고 예. 4년 중임제로 가서 임기 1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럼 임기 1년 단축하고 예. 대신 윤석열은 뭘 얻느냐. 명예로운 퇴진. 감옥 안 가는 거지. 감옥 안 가는 명예로운 퇴진. 안전보장을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쫙 짜놓고 움직인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관점을 그렇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정치공학의 어떤 지금 머리 굴리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 돼요. 예. 국민들이 지금 야권에 192석을 줬어요. 예. 192석을 뭐냐면 탄핵하고 푼 마음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탄핵까지 거의 갔다는 얘기거든요. 탄핵이 됐던 하여튼 엄청나게 심판을 하고 싶은데 저런 거국내강 박지원, 박영선, 뭐 양정철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하겠다는 거 정치공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저렇게 그 아까 거론했던 박지원, 박영선, 양정철 이거는 일종의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반 이재명 연대. 반명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굉장한 이제 노림수로 저게 되건 안 하건 흐트리는 거거든요. 진영을. 예. 예, 그런 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블루 파프리카님, 예, 민주진영의 유튜버들 이재명 파리만 하지 말고 진실을 방송하십시오. 이미경님, 그리고 해피님, 김어준 150만 구독자냐 극각 구독자로 진보진영을 마구 휘두르려고 이재명 지지 변방 유튜버 다수 구독자 수 합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젠가요? 월요일이죠? 비가 오는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을, 조국 대표를, 와, 조국 혁신당 의원 전원이죠. 자.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 네. 화보집이에요, 거의. 네. 기획 연출된 저는 정치 행사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이렇게 방문들을 할 때는 편안한 복장으로 많이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양복을 입고 예. 예, 딱 준비된 모습으로 조국 대표를 와 조국 혁신당 의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찐 민주당이다 여기가. 여기가 찐 민주당이고 문재인의 민주당이다. 문재인의 적자다 조국은. 예.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원이에요. 응?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저런 정치 행사들을 그냥 아 조국이 먼저 보자고 했으니까 먼저 봅니까? 다 정치적 메시지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 자켓과 네.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그것도 일정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당인 조국 혁신당을 만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요청이 왔어도 대통령이 거절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정치 상식이고 도의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으니 이재명 대표 측과 조율해서 예. 예, 이런 일정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하고 이거 협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의해 준 거예요? 아 먼저 만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과연 통보나 했는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딱 까놓고 저는 뭐 제가 글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글을 하나 급하게 SNS에 썼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총선에 아까 조국 돌풍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데이터로 제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예,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미풍도 없었어요.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인됐는데 그 여론조사는 김어준이 펌프질한 거예요. 실제와는 달랐다라는 거 우리가 총선 당일날 확인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완전히 거품이었다라고 보고 실제는 돌풍은 없었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 자 이번 총선은 오롯이 이재명이 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거의 원맨쇼를 하다시피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175석이라는 제1야당으로서의 최고 의석수를 얻어냈고 조국이 그거 나눠먹기 안 했으면은 187석이에요 이게 역대 최고 승리야.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금메달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예. 그러면 금메달 리스트를 올림픽에 은메달 리스트를 시상대 맨 위에 올려놓은 꼴인 거예요 이거는 월계관을 조국에게 씌워준 거야. 이재명이 고문 제주는 이재명이 부리고 돈은 이거 조국이 번 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의심하는 거죠. 대선 국면이 가까워지면
문재인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문재인 당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나 여러 분들이. 조문정당이라고 그러죠. 네, 조문정당이라고 하고 문재인 정당이라고 하고 대단히 경솔하신 행동이에요. 우리 문 대통령께 참 되게 실망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대통령 출신이시잖아요.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그 의전 하나 하는 거, 어떤 거 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메시지인데 그런 메시지에서 조국 대표가 저렇게 찾아오고 의원들이 전부 다 단체로 병풍을 치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경솔한 행동이죠. 네. 민주당원이시잖아요, 아직. 그렇죠? 대통령께서 당원이 아니신가? 아무튼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경솔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이건 저는 이거 양부구육이라고 보는데 말로는 명문정당을 간판에 걸어놓고 실제로는 조문정당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정치 입문부터 그게 작년 5월이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 가서 만나고 그때도 화보집 찍고 이재명 대표는 밥 한 끼 못 얻어먹었다 이런 말이 돌 때예요. 그런데 막걸리 만찬하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그림 만든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정치 데뷔시킨 게 저는 문재인이라고 봐요. 그게 작년 5월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설득하고 있던 시기가 6월 아니에요.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지금. 5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아, 이거 제가 일정을 좀 헷갈렸네. 아마 6월 10일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서 데뷔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창당,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도 양산에 방문을 해갖고,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네? 그때 방문을 해가지고 조국을 이제 공식적으로 띄웠어요. 그러면은 조국을 대놓고 지금 뻔뿌지라고 밀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 문재인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만나면은 명문정당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들하고 당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몇 가지 내용들을 갖다 좀 보면서 확인을 또 해봅시다. 자, 추미애 장관은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총리설에 박근혜 탄핵 직전 김병준 총리 지명자 유사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상황이 탄핵 직전이다. 지금 그러니까 연임하고 탄핵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양정철 비서실장설에는 너무 상상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명토바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행이 저 파행이 그 나왔을 때 김행 저 청문회에서 빤스런 했던 저 사건 났을 때 경향신문에서 김건희를 누가 소개시켜줬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을까요, 여러분? 김행에게 김건희를 누가 소개시켜줬을 것 같습니까? 박영선이 소개시켜줬습니다. 박영선이. 그럼 박영선과 김건희는 이미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박영선 총리도 결코 근거 없는 데서부터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희종 교수님은 법사위원장으로 조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장이 아니, 저분도 침탈파잖아. 네, 법사위원장이 초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야. 남들은 3선 정도 되어야 위원장 된다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럴 땐 언제고 초선에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맡겨야 된다고? 아니,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저런 정말 너무 망발이신데요. 국민에게 버림받은 국힘당이 아니라 선택된 조국혁신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따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국회의장을 주지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아, 그게 왜 안 돼? 그러면 국힘을 말고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니까 조국혁신당이 법사위원장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조국입니까? 아니, 거기에 박은정도 있는데? 검사 출신의 위원장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박은정은 안 되고?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큰 개혁 입법들이 좌초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말은 정말 망발이죠. 자, 박정미 패친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석이 국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법사위원장이고 대통령 탄핵 시에 법사위원장이 소추를 맡아요. 조국이 그러면 탄핵이 진행될 때 소추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검사 출신도 아닌데. 제가 총선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잘 보세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게 정치 사기라고 저는 보는 것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총선 전이니까 탄핵시키겠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3년은 너무 길다. 조기 종식 해놓고 지금 나오는 얘기 뭐냐면 개헌이에요. 그러면은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뭐 하자고 그럴 거냐면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탄핵안이 발의가 돼도 야 개헌안을 올리자. 이래버리면 탄핵안 자체로 올라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12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가져가거나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표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뒷배를 딱 쳐놓는 거야. 야, 법사위원장 니들이 가져갈 거야? 그러면 법사위 기능 분리시켜줄게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고. 응?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합니까, 김진표? 이제 그만두는 판에? 저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뭐 계속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고? 야, 임기 다 끝났는데? 최상병 특검은 발의조차 안 해줄 것 같이 그렇게 굴더니 본인이 법사위를 기능 분리시켜가지고 쪼개는, 힘을 빼는 그런 개정안은 자기가 발의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나는 협박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국회의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저런 발언을 해요. 법사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렇게 지금 더군다나 물러나는 국회의장이 발의해. 이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국회 원내 지도부건 원외 지도부건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원한 거예요. 이번에 공천혁명을 주도한 게 저는 당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당원들이 주도해가지고 이번에 싹 물갈이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이 이재명 대표가 한번 제대로 당을 쥐고 제대로 한번 정치를 해봐라. 그래서 친명 개혁 세력으로 이번에 대거 물갈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내에 저런 개파 눈치 보지 마시고 당원들의 요구대로 원내 지도부를 이재명과 원팀으로 튼튼히 구성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조국이니 뭐니 뭐 친문이니 이거 뭐 배려할 필요 없다고 봐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국회의장부터 예 당대표 뭐 최고위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런 보직들까지 이재명 대표 확실히 믿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임명을 해서 이재명의 정치를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 지금까지는 못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동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지사장이었어. 오죽하면 당대표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키니까 이 놈의 당이. 근데 이제 오롯이 이재명이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자기 정치를. 네. 그래서라도 저는 연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판이 대단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건 상당히 좀 무리수라고 보거든요. 천천히 시동을 걸어서 정계개편 강을 잡지 않겠나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무리한 정치를 하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대단히 지금 급한 상황이다. 시간이 예. 얼마 없다. 예. 왜 없을까요? 탄핵할 거니까. 예. 저쪽은 엘리트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정권에 계셨던 분들은 엘리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의 예. 뜻에 따라 당을 바꿨고 예. 당원의 뜻에 따라 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 엘리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 이 판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당원과 유권자들이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예. 얼마나 당원과 유권자들의 힘이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원들이 직접 주도해서 정치를 하는 곳이 어떤 당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원내에 그 의원을 낸 이번 총선에 원내 의원을 낸 중에서는 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사실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개혁신당이 뭐 당원들 뜻대로 합니까? 당원들 뜻대로 하면 유호정하고 손잡습니까? 그렇게 깜짝쇼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원들의 뜻을 그나마 소통하고 그 뜻대로 받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곳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시나리오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판 보세요. 예, 총리를 박영선을 시키고 총리를 시킨다라는 건요 총리만 입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지금 김종민 얘기만까지만 나왔지만은 예. 뭐 총리가 들어간다 입각을 한다는 총리가 인선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이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 가지 않겠냐 거국내간 구성한다라는 그렇죠. 건 그럼 총리의 인사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쭉 들어갈 거예요. 자. 어디죠? 이준석. 예. 예? 그 다음 조국 신당. 예. 이라고 쭉 해서 거국내각이라고 모양새를 만들어. 그래 놓고 국회의장은 누구냐?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예요.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이거는. 정청래죠. 박찬대와 정청래가 경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청래가 이기는 거죠. 정청래로 가는 거예요. 당대표 정청래. 조국 법사위원장. 이재명 불출마. 송영길은 깜빡. 쟤네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 세상이 또.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엘리트 정치. 예. 그렇죠?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낙연의 민주당 네. 시즌 2죠. 그렇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 여러분. 김성수 TV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비판하셔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진실된 정보를 전해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감이나 사익에 의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자. 그 원칙은 저희는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배신한 직원이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거기는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논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을 다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사감이 아닌 공익에 의해서 방송들을 하고 있다면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비판을 해야 그들도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많이 뜨겁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6천 명이 넘게 동접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예. 아, 제가 먼저. 아, 예, 먼저. 예. 팥죽은 냉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냉차 한 잔씩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치적 대결 구도를 예. 저는 2차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로 보시면 안 된다. 예. 저는 기득권과 개혁 세력의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복잡해요. 민주당 내에도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이나 우리가 집권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패된 세력들이 다수라는 걸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분들도 압니다. 예. 네? 뭐 공공연하게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기득권 세력들과 결탁이 돼서 재벌들과 결탁이 돼서 민주당을 수박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당내에 있어요. 네.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개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예,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걸 반드시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윤석열, 한 번은 문재인, 한 번은 뭐 조국. 결국 보수들끼리 나눠먹는, 기득권 세력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정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아프더라도 이제 정계개편전은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아프더라도 이번에 민주당의 썩은 부위를 확실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예. 당원들이 이룩해낸 굉장히 큰 이번 총선 결과는 당원들이 이룩해낸 당원과 지지자와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이룩해낸 굉장히 큰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석이 안 됐지만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냐면 민심이 결국 정치권을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민심이 항상 정치권을 촛불 이후에 민심이 항상 정치권을 지배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는 앞으로도 훨씬 더 공고해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정치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식을 가지시면 저런 정치공학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거는 정말 부차적인 거거든요. 예, 유권자들이 예, 주권의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 자, 법사위의 그 기능을 분리하는 그런 법안 공동 발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많이 떨어진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두는 국회의장과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왜 저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수 TV는요. 오늘은 더 방송이 더 없고요. 내일 김태형 소장과 함께하는 쌍김 시대 그리고 좌충우돌. 내일 좌충우돌 아주 후끈할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